지난 2011년 1월 양양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만 천여 마리의 돼지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8년 반이 지났는데 살처분된 돼지를 열처리해 퇴비로 만들고 매몰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대규모 양돈단지 인근 야산에서 포크레인이 땅을 파헤칩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된 돼지가 4m 깊이에 묻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2011년 1월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만 1,000두의 돼지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매몰지에서 분해된 돼지를 톱밥 왕겨 섞은 뒤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 퇴비로 변신합니다. 퇴비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면 사용을 희망하는 양양 관내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발굴한 결과 너무나 분석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퇴비로 만드는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농가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바닥에 깔았던 비닐과 침출수 발생에 대비한 배수관 등은 폐기물로 반출됩니다. 파헤쳐진 곳에는 토양 개량자를 넣은 뒤 대매우기와 다짐 작업을 해 복원합니다. 매몰지 장기화에 따른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구제역 매몰지 복원 사업은 도내에서는 원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